어제 볼티모어에서 경찰의 압송 과정에서 사망한 흑인 청년의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장례식장 밖에서는 대규모 폭동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의회 연설이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한인단체들은 의사당 앞에서 대규모 시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와 펜실베니아주가 운전면허를 상호 인정하는 협정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국무부가 과거 사용되지 않은 취업 영주권 쿼터를 다시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지 워싱턴 브릿지에서 다음 달 4일부터 약 일주일간 보수 공사가 진행됩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얼마 전 볼티모어에서 25살 흑인 남성이 경찰에 체포된 뒤 호송 과정에서 척추 부상으로 사망했습니다. 이 남성의 장례식이 어제 치러졌는데요. 결국 장례식장 밖에서 시작된 시위가 대규모 폭력 사태로 이어졌습니다. 금홍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에서 경찰의 흑인에 대한 과잉 대응을 규탄하는 항의 시위가 벌어져 대규모 소요 사태로 번졌습니다. 경찰 체포 과정에서 숨진 흑인 청년의 장례식이 끝나지 몇 시간 뒤 시위대가 경찰에게 벽돌과 병 등을 던지기 시작하는 등 폭력 시위로 변질됐고 무력 충돌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소요 사태로 인해 건물 15채가 화염에 휩싸였고 경찰 차량을 비롯해 차량 144대가 방화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볼티모어 시 당국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경찰 15명이 폭동 진압 과정에서 부상했으며 이 가운데 6명은 중상이라고 시 경찰이 밝혔습니다. 한인들도 이번 소요 사태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세탁소와 주류 판매점 등 10여 곳의 한인 업소가 약탈과 방화 등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한인들이 소요가 일어나기 전 대부분 가게 문을 닫고 철수해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뷰리 서플라이나 그 델리나 아니면 이제 그로서리 같은 거 그런 데서 뭐 대부분 이제 많이 일찍들 닫고 그러고 했는데 아마 그 좀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때리고 뭐 뺏어가고 그래갖고 그런 좀 부상당하신 분들도 있고 좀 그래요. 내리 오건 메릴랜드 주지사는 볼티모어 시에 비상사태와 통행금지령을 선포했으며 1,500여 명의 주방위군도 이 지역에 투입돼 시청과 경찰서 등 주요 관공서 주변을 에워싸고 있어 전쟁터를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상하원 합동연설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위안부 생존자 이용수 할머니와 시민참여센터 등의 한인단체들은 내일 워싱턴 DC의 의사당 앞에서 일본의 사과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입니다. 박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6일부터 방미 일정을 시작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상하원 합동연설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베 총리는 오늘 백악관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기자회견에서 위안부에 대해 사과할 의사가 없느냐는 질문에 인신매매 피해자들이 받은 고통을 생각하면 깊은 고통을 느낀다면서 아베 내각은 고노다마를 지지하며 이를 개정할 의도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시민참여센터 김동찬 대표는 독일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나치 가담자를 마지막 한 명까지 색출해 벌하는 반면 일본은 2차 대전 전범들을 마지막까지 영웅화시키고 있다며 진실된 사죄를 하지 않은 채 미국 의회에서 연설을 하려는 전범국 일본의 총리를 규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독일은 마지막까지 한 명의 나치 가담자라도 찾아서 벌을 주고 있지만 일본은 마지막까지 자기들의 전범들을 보호하고 영웅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회에서 연설하는 아베 수상에 대해서 규탄하는 그런 시위를 가질 예정입니다. 시민참여센터는 시위 참가를 희망한 90여 명의 뉴욕, 뉴저지 주민들과 함께 내일 오전 4시 워싱턴으로 출발합니다. 내일 워싱턴 의사당 앞에는 뉴욕, 뉴저지 외에도 타주에서 참가하는 한인까지 300여 명이 모여 규탄 시위를 가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오늘 의사당 앞에서는 워싱턴 정신대 대책위원회 주최로 아시아 커뮤니티 시민단체 회원들이 위안부 강제동원에 대한 사과 및 배상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KBN 뉴스 박민기입니다. 한국 정부와 펜실베니아주가 운전면허를 상호 인정하는 협정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협정이 체결되면 펜주 주민들은 한국 면허증으로 펜주 면허증을 받을 수 있는데요.
미국에서 한국 면허를 인정하는 16번째 주가 되고 뉴욕 총영사관 관할에서는 처음입니다. 뉴욕 총영사관은 운전면허 상호 인정과 관련해 펜주교통국과 사실상 협정 체결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펜주 정부는 협정의 한국어 번역문 내용에 대한 검토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펜주 정부의 검토가 끝나면 협정문이 한국 외교부로 보내져 최종 승인을 받게 되고 협정 체결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또 협정은 서명 즉시 발효됩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5월, 늦어도 6월에서 7월에는 펜주에 거주하는 한국 국민들이 별도의 시험 없이 한국 운전면허증으로 펜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로써 펜실베니아주는 뉴욕 총영사관 관할 5개 주 가운데 한국 면허를 인정하는 최초가 되고 미국 전체에서는 16번째 주가 됩니다. 하지만 한인이 밀집된 뉴욕과 뉴저지주는 지난 2001년 발생한 9.11 테러의 영향으로 어떤 국가와도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약을 체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 영사관 관계자는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지 추진할 수 있도록 포기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무부가 과거 사용되지 않은 취업 영주권 쿼터를 다시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번 방안이 확정되면 내년 대통령 선거 이전에 취업 쿼터 약 20만 개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미디어 허핑턴포스트는 국무부가 1992년부터 2013년 사이에 사용되지 않은 취업 이민비자 최소 20만 개를 재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결정이 내려지면 취업 이민은 3순위까지 모두 오픈되고 창업 영주권 등도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미사용 영주권 번호의 재사용과 관련해서는 과거 클린턴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 임기에도 이 법안에 서명한 바 있지만 행정부의 권한만으로 시행할 수 있는지 확실하지 않아 추진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바마 행정부에서 의회의 입법 없이 조치를 내릴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있는지를 정밀 검토한 결과 최근 행정부에 권한이 있다고 유권 해석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바마 행정부가 이 방안을 확정할 경우 올 10월부터 1, 2년에 걸쳐 시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특히 내년 11월 대통령 선거 이전에 대부분이 사용될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가 전문직 취업비자 소지자의 배우자에게도 노동 허가증을 발급하도록 했는데요.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하이테크 업계 전직 근로자 단체가 이 정책을 취소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미국 하이테크 업계 종사자들이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하이테크 업계 전직 근로자 단체가 전문직 취업비자 소지자의 배우자에 대한 노동허가 발급 정책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세이브잡스 USA는 지난 23일 국토안보부를 상대로 이와 같은 내용의 소작을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또 5월 26일부터 시행되는 해당 정책을 중단하라는 가처분 신청도 제기했습니다. 세이브잡스 USA는 국토안보부가 H-1B 배우자에게도 노동 허가증을 발급하도록 한 조치는 관할 권한에서 벗어나고 이민 국적법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들에게 노동 허가증이 발급되면 미국 하이테크 업계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는 등 직접적인 피해를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소송 제기는 오는 5월 26일부터 시행되는 노동 허가증 발급 접수에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번 방안은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포함되면서 검토를 거치고 공식 발표됐기 때문에 이를 저지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지 워싱턴 브릿지에서 다음 달 4일부터 약 일주일간 보수공사가 진행됩니다. 이번 보수공사로 어퍼레벨 도로의 야간 운행이 통제됩니다. 미리 일정을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뉴욕 뉴저지 항만청은 오는 5월 4일부터 밤과 새벽 시간을 이용해 어퍼레벨의 철제데크 교체 공사 등을 일주일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보수공사로 인해 5월 5일부터 7일까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차량 운행이 통제되고 금요일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통제됩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야간에는 공사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항만청은 단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다리 개보수 공사의 일환이라면서 운전자들은 로어 레벨을 이용하거나 공사 시간대를 피해서 운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로어 레벨을 이용할 수 없는 트럭이나 버스 등은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공사 이후에도 어퍼 레벨에서는 계속 개보수 공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2017년부터는 다리에 설치된 메인 케이블과 로프 등의 교체 공사가 시작될 계획입니다. 뉴욕 뉴저지 항만청이 올 3월 말까지는 뉴욕과 뉴저지의 모든 공항 터미널에서 와이파이를 30분간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당초 약속과 달리 아직도 일부 터미널에서는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고 있고 정확한 시행 기간도 없어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지난해 뉴욕 뉴저지 항만청은 올 3월 말까지 JFK공항과 라과디아공항, 뉴악공항의 모든 터미널에서 30분간 무료로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JFK공항에서는 아시아나와 제블루, 델타를 비롯한 30개 항공사가 이용하는 터미널4를 비롯해 터미널5와 8에서만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라과디아 공항에서는 터미널 A와 B, 뉴악 공항에서는 터미널 B와 C에서 와이파이가 제공됩니다. 대한항공이 이용하는 JFK 공항 터미널 1을 비롯해 나머지 터미널은 여전히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뉴욕 뉴저지 항만청과 계약한 와이파이 설치 업체 보잉고 측은 현재 나머지 터미널에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관계 당국과 긴밀히 협력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시행기관은 정확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뉴저지 포트리에 위치한 한남체인에서 전라남도 여수 농수산물 특판전을 개최합니다. 여수 앞바다는 미국 FDA의 승인을 받은 청적 해역인 만큼 참조기와 멸치 등 품질이 보증된 농수산물을 선보입니다. 박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남체인 뉴저지 포트리점이 전라남도 여수 농수산물 특판전을 진행합니다. 쥐포, 학꽁치, 건홍합부터 자연산 굴비와 햇멸치까지 다양한 종류의 수산물을 선보이며 고객들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아라식품 김상철 대표는 전라남도 여수 앞바다는 미국 FDA의 승인을 받은 청정해역인 만큼 자연산 굴비와 멸치 등 품질이 보증된 수산물만을 공급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히 여수에서 가공하는 멸치는 어획 후 바로 건조시키기 때문에 다른 지역 멸치와 비교했을 때 짠맛이 덜하고 담백하다며 소비자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했습니다. 특징이라면 바다가 정말 깨끗해요. 그리고 이 멸치라든가 이게 보시면 타 제품보다 여수 물건이 정말 제일 좋은 물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멸치를 예를 들자면 바로 어획해서 바로 삶아서 말려요. 그래서 멸치가 정말 짜지도 않고 정말 맛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재 한남체인 포트리점에서 진행 중인 전라남도 여수 농수산물 특판전은 오는 5월 3일까지 계속됩니다. KBN 뉴스 박민기입니다. 잠시 후 KBN 뉴스가 계속됩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네팔 대지진으로 빅원에 대한 공포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캘리포니아 중부에서는 규모 3.2의 지진이 또 발생했습니다. 김정근 기자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샌오피스포 카운티 샌시미언시 인근에서 오늘 오전 규모 3.2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질 조사국에 따르면 진앙은 모로베이에서 25마일 떨어진 지점이며 진원지는 5.6마일입니다. 지진에 대한 인명이나 재산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남가주 곳곳에서 소규모 지진들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규모 7.7 이상의 대지진이 잇따라 닥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부 해안을 따라 형성된 벤투라 지진대의 경우 쓰나미를 동반한 규모 8.0 이상의 대지진 발생 가능성도 예측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샌 안드레아스 지진대에서 지난 1812년 규모 7.5 지진이 있었고 이어 1857년에는 규모 7.9의 지진이 두 차례 연속 발생한 바 있습니다. 또 벤투라 지진대와 연결된 인근 지진대가 동시에 활동할 경우 피해는 지난 1994년 노스리지 지진 때보다 126배 가까이 클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LA 카운티 소방당국에 따르면 남가주 소방대원 57명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 팀이 네팔 대지진 참사를 돕기 위해 급파됐습니다. 또 남가주를 포함해 전국의 의사와 건축학자, 지진 전문가 등 도시 복원을 위한 태스크포스 팀도 선발대를 파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정균입니다. LA 한인축제재단이 4월 정기 이사회를 개최했습니다.
LA 한인축제재단은 올해 박윤숙 회장이 취임한 이후 한인축제의 발전은 물론 재단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오늘 10월 1일 열리는 42회 한인축제도 풍성한 볼거리로 꾸미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재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LA 한인축제재단 사무국에 축제재단의 이사진을 비롯한 회장단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이사회의 쟁점은 오는 10월 1일 열리는 42회 LA 한인축제 현황 보고. LA 한인축제재단은 새로운 사무국장을 영입하고 각 담당 위원장과 외부 대회장을 영입하는 등의 체계적인 운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30일 날부터 이제 저희가 그 대회장하고 의사 영입권이 나가고요. 그다음에 5월 1일부터는 그 부스 판매에 대한 그런 광고가 또 나가게 됩니다. 이번 LA 한인축제에 마련되는 부스는 총 315개. 현재까지 집계된 부스 현황에 따르면 음식 부스는 지난해보다 증가했고 엑스포 부스도 지난해보다 30개 이상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50% 정도가 모두 예약된 상태입니다. 새로운 회장단이 새롭게 꾸며나가는 42회 한인축제에는 한국 역사와 전통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소통과 나눔으로 하나 되는 축제라는 올해 LA 한인축제의 테마에 맞게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체험 공간을 대폭 늘렸습니다. 한인축제가 말대로 코리안 페스티벌이기 때문에 팀 자체가 우리 문화를 알리고 역사를 알리는 쪽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없었던 그런 그 의병 복장이라든지 장군 복장이라든지 특히 한복을 주로 많이 이제 그 활용을 해서 또 한국 전래누리 문화협회, 태권도협회 등과 협력해 시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도 선보일 예정입니다. 매년 제기됐던 주차 문제와 편의 문제. 축제재단 측은 지난해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었지만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올해는 곳곳에 LED 안내판을 설치해 실시간으로 홍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작년에는 홍보가 약했죠. 우리가 좀 시간이 없었고 올해는 이제 이게 다 그 이미 다 부스 설정이 다 만들어진 상태니까 그 물품 보관소, 그다음에 수유실, 그다음에 장애자 그 부스, 그다음에 기자실, VIP 요 다섯 개는 이번에 철저하게 운영이 될 겁니다. 42회 LA 한인 축제는 오는 10월 1일부터 4일간 서울 국제공원에서 열립니다. TBK 뉴스 김지은입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세상 어딘가에 나와 똑같은 사람이 적어도 한 명은 있지 않을까 이런 호기심으로 몇몇 사람들이 자신과 똑같은 사람을 찾아 나섰는데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아일랜드에 사는 세 젊은이가 무모한 내기를 시작했습니다. 한 달 안에 각자 자신과 가장 닮은 사람을 찾아내기로 한 것. So, if you look like me, me or me, or know someone who does, please get in touch. 그런데 인터넷에 나와 닮은 사람을 아나요란 질문을 올린 지 2주 만에 전 세계에서 수천 건의 제보가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완전 남이지만 쌍둥이처럼 닮은 또 다른 나, 이른바 도플갱어를 찾았습니다. Here she is. 만나보니 정말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는데도 외모가 쌍둥이처럼 닮았습니다. Since you got out of the car, like down there, like I haven't stopped like looking at you because it's weird. Like it's really really weird. Yeah. 머리와 화장까지 똑같이 하고 나자 일란성 쌍둥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입니다. 더구나 두 사람은 불과 한 시간 거리에 살고 있었습니다. 도플갱어 찾기 영상은 엄청난 화제를 모았고 두 사람은 나란히 방송 인터뷰까지 하게 됐습니다. 지난 2011년 영국의 한 여성도 인터넷을 통해 자신의 도플갱어를 찾는 데 성공했습니다. It's just the concept, the idea that there is someone out there that looks like each and every one of us roaming around. Some people have twins, many of us don't. 도플갱어의 존재에 대해 전문가들은 통계상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코의 모양이나 뺨 높이, 눈동자 색깔 등의 특성을 놓고 볼 때 70억 인구 중 자신과 대체로 비슷한 형태의 이목구비를 지닌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적어도 7명 정도는 나와 닮은 사람이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Oh, and we have 7 people in the world that apparently look like us. So I might have 6 more. There could be a whole family of Neos and Karens out there. 소셜미디어의 발달은 세상 어딘가에 또 다른 나 찾기 열풍이란 새로운 유행을 탄생시키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뉴욕시가 모바일 영어 교육 업체 셀이디와 협력해 이민자들에게 전화로 영어를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통화료와 문자료는 통신사별로 부과됩니다. 당국은 우선 뉴욕시와 허드슨밸리, 노스컨트리, 핑거레이크 지역에 거주하는 히스패닉계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점차 한인과 중국계 등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퀸즈의 베이사이드 고등학교에서 어제 오전 화재가 발생해 학생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뉴욕시 소방국은 이날 오전 10시 반쯤 교내 1층 사물함에서 불이 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이후 불은 곧바로 진화됐으며 조사 결과 건전지 두 개로 만든 휴대폰 충전기에서 불꽃이 튀면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며칠 전 맨하탄에서 코요테가 생포된 데 이어 27일 퀸즈 미들빌리지에서 또다시 코요테가 출몰했습니다. 백사경찰서는 미들빌리지 엘리엇 에비뉴와 62가에서 코요테가 발견됐다며 주민들의 안전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뉴저지 버겐 카운티의 놀루드에서 애완견과 산책을 하던 남성을 공격했던 코요테는 어제 한 가정집 마당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한미충효회가 제15회 효자효부 시상 및 효행 장학생 선발을 위해 후보 추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미충효회 이명빈 회장은 특히 올해 효녀상과 효부상 신청자가 적다며 주변인들의 추천을 적극 당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미충효회는 5월 15일 퀸즈 플러싱의 대동연회장에서 경로 대잔치를 겸해 효녀상과 효부상 등을 시상합니다. 후보 추천이나 신청 마감은 오는 30일에 마감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수요일은 따뜻하고 화창한 날씨가 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3도, 섭씨 23도, 밤 최저 기온은 52도, 섭씨 11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은 대체로 화창하지만 점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금요일은 흐린 가운데 바람이 불고 가끔씩 소나기가 내려 쌀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